라운드 죽기살기 소다방. 금지어를 피해 벗은 퀴즈를 모두 맞춰라. 만만치 않은 게스트와 함께한다. 죽기살기 소다방.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기살기 우리말 소다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죽기살기 우리말 수다방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노란색 이렇게 티를 입었는데요. 예. 기분이 네. 다시 20살 초반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 네. TV 보면서 이 게임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예. 오늘 정말 재밌게 잘하고 가고 싶어요. 네, 오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장갑을 왜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제가 자취를 하는데 네. 주부 습진이 와가지고 미국 아니잖아요. 자, 앤디 씨, 네. 뿅망치 괜찮으세요? 아니, 강도가 어느 정도예요? 강도요? 팝 프로에서는 뿅망치를 매주 쓰잖아요. 네. 저희는 매주 사요. 저도 조연을 쓰셔가지고 매주 사요. 오늘 타겟은 앤디 씨가 아니고요. 오늘 예. 정형돈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땅콩의 충격으로 오늘 복수 열전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와우, 기대됩니다. 누구한테 맞아요? 뒤로 끌려가면은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기다려 주세요. 자, 뿅망치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거 딸랑딸랑 해줘야죠, 이거.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강하다. 시작은 최연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엔 조망치가 투입된다. 조망치입니다. 망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강도가 될지 한번 오상진 아나운서를 때려서 알려드릴까요? 그래요. 금반 좀 빌려주세요. 예. 아니, 이렇게 예. 나긋나긋 얘기하는 최현정 아나운서가 때릴 때 기합을 이러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해봐야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때릴 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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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 정도군요. 예. 진짜 우와, 그렇게 때려요? 근데 이제 2부도 제가 살짝 보여드려요. 2부. 잠깐만요. 2부, 예. 2부, 2부, 예. 2부 들어갈게요. 저도 한번 때릴 기회를 안 줘요. 잠시만 기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요? 나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느낌이지. 오늘의 금지어 드리겠습니다. 금지어는 바로 나온다. 요가입니다. 죽기살기 우리말 수다방 오늘의 금지어 네와 숫자 절대 걸리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바로 연애 시대입니다. 자, 앤디 씨. 네. 지금 연. 야,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쉬운데요. 자, 오상진 씨. 현영 씨, 왜 그러시죠? 그래요. 머리 좋아. 혹시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그림 맞추고 있네. 오상진 씨가 MBC 몇 개 아나운서죠? 제가 004번, 2005년 4번입니다. 2005년 4번이요? 이번 주 너무 쉬운데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 제가 꾸준히 먹었거든요. 네? 자, 좋습니다. 앤디 씨. 감이 안 오는데 난. 앤디 씨. 말씀하세요. 지금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최근 연애한 건 언제쯤인가요? 오래됐는데요. 몇 년이나요? 7년 정도요. 7년! 바보! 연애하면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옆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항상 행복합니다. 나영 씨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친구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한 이만큼? 그게 뭐예요? 10명? 말을 하세요. 맞네요. 그 10명 중에 차본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만큼이요. 다 차인 겁니까 그럼? 금지어가 뭔지 다 아시겠죠? 네. 알면 돼요.
시간 퍼센트 퀴즈! 퀴즈! 아, 퍼센트 왜 쓰면 안 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31%는 애인의 을 가장 섹시하다고 느낀다. 나영 씨? 애인의 인중을 보고 가장 느낀다. 저는 인중이 가장 느껴집니다. 아, 그래요? 인중이요? 인중. 우리나라 남자 연예인 중에 인중이 인중? 가장 끌렸던 연예인 누가 있나요? 이정재 씨요. 이정재 씨 인중. 정답 아닙니다. 애인의 목소리? 목소리? 중음 목소리. 저음 목소리. 저음. 혹시 앤디 씨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앤디 씨의 저음 목소리에 여자들이 끌린 경험? 없어요. 없어요. 좀 저음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오, 멋있다. 어머, 확 끌린다. 근데 사실 네. 저음하면 이 그 영어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음하면 I'm your man. 정답 아닙니다. 정답. 자, 오상진 아나운서. 대한민국 미혼 여성의 저만큼은 애인의 넓은 어깨를 보고 가장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까지요? 섹시한 아닌가요? 부를 수 있죠. 아닌가요? 자, 어깨 정답 아닙니다. 정답. 유나 엄마. 네, 유나 엄마. 대한민국 미혼 여성의 삼순이 일식집은 삼순이 일식집? 애인의 통장을 보고 가장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 야, 그거 통장을 떡 보여주면 사랑해 라고 말한다. 이거 조혜련 씨 경험담인가요? 그렇습니다. 남편분께 통장을 열어주면 남편분이 뭐라고 하나요?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그럽니다. 통장 정답 아닙니다. 정답! 자, 앤디 씨. 분명히 손정은 씨가 정답하지 않았습니까? 정답! 애인의 복근을 가장 복근! 느낀다. 뭘 다 으로 다 복근! 앤디 씨는 복근 있어요? 저요? 복근 있어요, 복근. 없습니다. 복근 보여주세요, 복근. 복근 좀 보여주세요. 500원짜리. 없습니다. 복근 없어요. 앤디 씨 복근 없어요, 복근? 신화 활동을 할 때 예.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있었었어요. 세월이 지나고 아이고 복근이 없어졌어. 떠났구나 애들이. 이별을 했구나. 네네. 정답. 자, 복근 정답 아닙니다. 정답. 자, 손정은 아나운서. 네. 말지 마자. 정답. 어렵게 얻은 바른 거를. 네. 조혜란 씨가 어렵게 얻었는데. 통장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미혼 여성들 어떤 이제 로망을 꿈꿉니다. 네. 나 진짜 정답. 자, 오상진 아나운서. 애인의 엉덩이를 가장 멋있다고 느낀다. 엉덩이? 예. 오상진 아나운서 엉덩이 매력적이에요? 약간 이제 우리 궁뎅이긴 한데요. 보여줘. 나는 왜 보여달라 그런 거야? 야, 우리 궁뎅이에요. 우리 궁뎅이 제일 같을게요. 좀 돌아보세요. 제가 살짝만 당겨줄게요. 오. 이게 내가. 정말. 최현정 씨. 최현정 씨. 갑니다. 저도 궁금한 건 어떡해요? 와우. 정말 오리입니다. 오리도 그냥 오리도 아니고 천둥오리야. 야, 올라. 자, 엉덩이는 오상진 씨가 가장 멋있는 엉덩이고. 그게 됐나요? 네네네, 굉장해요. 근데 정영돈 씨가 네. 본인의 엉덩이가 예쁘다고 몇 번씩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엉덩이만큼은 정말 100만 불입니다. 볼까요? 네. 정말로. 보여주세요. 오상진 아나운서랑 같이 한번 비교 보여주세요. 체험 들어가죠. 비교 체험 극가구. 옆으로 보여주세요, 옆으로 해서 얼마나 힙합되는지. 정말 되게 찔러요. 야, 여자 엉덩이 같아요. 지금 이게 제 거예요. 이게 제 겁니다. 정영돈은 포춘바예요. 한번 들어주세요. 네. 저 엉덩이 정말 키보가 아닙니까? 예. 이야. 가격되셨네요. 아니, 팔이 많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엉덩이 섹시한 스타 1위 정영돈 씨. 축하드려요. 예. 우리 엉덩이. 네, 엉덩이 부분이 아주 멋있다고 생각한다. 탱탱한 엉덩이 정답. 아닙니다. 정답! 3위에 올랐어요. 엉덩이가 3위. 자,
나영 씨? 지금 방금 섹시를 느꼈습니다. 어, 그래요? 이선호 군의 네. 손가락에 있는 심줄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손가락에 있는 심줄이요? 심줄이요. 힘줄? 네. 네. 아! MC 씨, 힘줄 한번 보여 주시죠. 와! 오, 어머 줄기가 그냥 쭉 좁아졌네. 예. 어머, 얼굴에 힘줄이 있어요. 박명수 씨, 이마에 힘줄. 자, 오상진 씨도 힘줄. 저요? 예. 오, 오, 어머, 남성미. 오, 진짜요? 진짜요? 이야. 저요, 뭐, 힘줄이 왜 안 나오냐. 정인도 씨. 정인도 씨는 힘줄이 없습니다. 네, 정인도 씨는 팔밖에 없네요. 아쉽네요. 자, 나영 씨가 얘기한 단단한 팔뚝의 힘줄. 정답 아닙니다. 근데 정답. 2위를 차지했어요. 정답. 자, 앤디 씨. 남자의 가슴? 에? 어, 가슴. 아니, 가슴 근육 있으세요, 앤디 씨? 어, 살이 네. 많이 빠져가지고요. 예. 어. 없어요? 없어요. 친한 멤버 중에 누가 가장 근육이 튼실해요? 박충재. 오, 박충재 씨, 전진 씨. 네. 좋습니다. 진짜? 가슴 라인 정답 맞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 하면 어떤 연예인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B씨요. 어, B씨. 아, 어, 가슴 근육 좋죠. 김종민 씨가 생각나요. 누구요? 권상우 씨요. 어, 감사해요. 네네네. 권상우 씨가 생각납니다. 아, 권상우 씨. 제가 남성분들의 섹시함만 얘기했는데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것에 섹시함을 느낄까요? 자, 오상지 씨. 아, 이건 말하기 정말 곤란한데? 저는 눈썹이요. 눈썹? 저는 눈썹이 짙은 여성을 진짜로 좋아해요. 저 이거 진짜 제 눈썹이에요. 전 눈썹은 안 그려요. 반영 과장 하신 걸로 들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눈썹은 안 그려요. 네. 아, 다른 건 다 그려요. 왜 눈썹이 짙은 여자를 어떻게 하다 좋아지시게 된 거예요? 글쎄, 저는 예. 그 어렸을 때 예. 왕조연 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 왕조연 씨. 아~ 네. 근데 그 왕조연 씨 특징이 눈썹이 굉장히 짙어요. 근데 어,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아, 네. 눈썹이 짙은 여자. 저는 첫 번째로 예. 눈을 많이 봐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웃을 때 있잖아요. 네. 어, 그러면 들어왔는데? 있잖아요. 애기름 장난 이상하게. 웃음을 이렇게 지을 때. 눈웃음. 네, 그때. 눈웃음은 전데요? 어머, 무슨 소리야, 나지.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눈웃음. 각자 그럼 눈웃음 한번 눈웃음 쳐봐요. 쳐봐요. 가장 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세요. 그래요. 네. 제대로. 자, 가요. 앤디 씨. 아, 네. 표정이 변함이 없어. 근육이 움직이질 않아. 눈만 따주세요, 눈만. 보톡스를 얼마나 때린 거야. 뭐 막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자꾸 들어오면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세요. 자, 똑똑. 네, 들어오세요. 준비됐거든요. 들어갑니다. 저기요, 하숙방 있어요? 하숙방이 않아요. 이번엔 문제 아나운서? 저는 원래 눈웃음은 잘 못 칩니다. 그냥 이렇게 웃습니다. 어, 정말 못 치시네요. 아니, 뒤에 있는 최현정. 최현정 아, 최현정 어, 이분은 감정인데. 원래 눈웃음의 원조죠, 아, 눈웃음. 얼굴만 내밀어보세요, 최현정 씨. 눈웃음. 언니 보여. 아, 귀엽다. 오, 최현정 아나운서의 네. 강점은 눈이 항상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오, 렌즈 꼈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저도 렌즈 꼈는데 안 반짝거려. 싼 거 꼈잖아. 렌즈는 좋은 거 써야 돼, 렌즈는. 박명수 씨 거 제일 싼 거예요. 맨날 눈썹 반짝. 어머, 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맨날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맨날요? 이렇게 웃을 때 보조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럼 보조개라고 진작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 있잖아. 보조개는 네. 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 근데 아, 여기 보조개. 볼에 들어가는 분 있잖아요. 나 보조개 장난 아니잖아요. 볼에 보조개. 아, 여기요? 이거 팔자주름이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팔자주름. 팔자주름이 아니라. 어디 봐봐요. 상처인데. 근데 남자분들이 정말 뽑아주신 게요. 1위가 29%로 살살 녹이는 눈웃음이었어요. 여자의 가장 섹시한 게. 어, 이번에는 이런 순서 가져볼게요. 자신이 가장 섹시하게 보일 수 있는 포즈 하나씩 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그동안 숨겨왔지만 사실 저도 S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S라인을 한껏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취합니다. 네. 네. 근데 몸매가 예뻐. 예뻐요. 라인이 잘. 어머. 어머. 죄송한데요. 죄송한데요. 그 죄송한데요. 허리가 아픕니다. 아니 여기 파인 거 아닙니까? 어머. 골반을 너무 커서 전세났다. 어때요? 좀 섹시합니까? 골반을 너무 전세났다. 좀 근데 이게 얼핏 보면 얼핏 보면 옆에서 보면 누가 심하게 뿡 때리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멋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뿡 때리는 것 같아요. 또 일어난다, 일어난다. 원래 이렇게 이런 거 식스팩 딱 한번 보여줘야 되거든요. 맞지. 식스팩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요. 왕자. 남자분들은. 아, 전 원팩이에요. 원팩. 원팩. 아, 원팩이군요. 요새 뭐 섹시한 거, 뭐 이런 거? 아, 귀여워. 아, 그래. 그건 너무 귀여워요. 섹시한 거. 왜 그래, 진짜. 섹시한 거. 아, 지금 그래서 우시겠다고요? 네. 아, 어? 어머. 어, 진짜? 연기가 되잖아. 고시원 네. 생활할 때. 감동 들었다. 들었다. 자, 10초예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내가 방송이 이렇게 길. 오. 눈알이 나 올라와. 눈물 떨어져. 떨어져. 좋은데 무슨 예능을 이렇게 무겁게 만드세요? 아니 뭘 생각해 그래 이렇게 눈물이 붓는 거지? 눈을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전 눈을 아프게? 아니 예전 생각하고 예. 힘들 때 생각하는 걸 많이 어 근데 우는 모습이 정말 섹시하시네요. 야 난 지금이 어려워서 눈물이 안 나요. 네네네 박명수 씨 네. 그럼 섹시한 거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뭐야? 뭘 본 거야? 아니 왜 침을 흘리면서 자기 팔을 내 침이야? 왜 내 침이라고? 또 싸운다, 또 싸운다. 내 아밀라제야. 원래 펩티드 하잖아. 또 피디스톱하고 왜 내 아밀라제를 건들잖아. 아니 건드는 게 이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 손정은 아나운서. 저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이게 섹시한 거. 어떻게 알아 예전 거를. 나오지 말고. 진짜 싸워. 이렇게 보면은 뭔가 제리 같아. 바람이 불었다고 치고 보겠습니다. 뭐야? 어, 이거 좋아요.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괜찮잖아요. 불러주세요. 하나. 문제야! 에? 이거 정신은 논여자지. 어디 그게 섹시야. 현영 씨도 한번 갑시다. 현영 씨도 한번 나눠줘. 제대로예요. 아, 저 섹시한 거야? 예, 예. 아, 진짜? 자. 어머. 어? 무섭습니다. 난리다. 죄송해요. 그럼 이쯤 돼서 랄라랄라랄라랄라 조망치 수다방 중간 선수 교체 애달 현종 수다방 출동 욕망치 외길 인생 간다 조망치 두 번째 퀴즈 출시자 대한민국 남성의 38%는 할 때 바람을 피운다 누가? 자 박명수 씨 경험담을 토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월급 탔을 때 월급 탔을 때 매달 바람을 피나요 그러면 이게 총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람을 피니까 이게 있어야 좀 이렇게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뭘 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월급 탔을 때 네. 정답 아닙니다. 자 현정 씨 네 어떡해 아유 누가 여러분 조망치가 긴장하시고요 힌트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답 목소리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머 너무 야해요 정답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람피고 싶다는 충동을 받는다고요? 정답. 아니, 현영 씨가 주신 실마리가 그러했습니다. 어, 그래요? 자, 어쨌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답 아닙니다. 정답. 박명수 씨? 화장기 없는 쌩얼을 봤을 때 미친인 줄 알았다. 아유, 진짜 속았다, 속았어. 에이. 아, 예.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아, 그 사람 아니에요. 예. 화장기 없는 쌩얼을 봤을 때 정답 아닙니다. 영돈. 네, 정영돈 씨? 아. 요거는 속임수고, 어? 아, 요겁니다. 지루해졌을 때. 아니, 대한민국 남성은 저만큼은. 하품할 때? 내가 좀 할게요, 아~ 내가!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남성의 저만큼은 여자친구와 하품을 했는데 입냄새가 날 때 바람을. 제 힌트가 그렇게 보였나요? 아니, 약간 뭐 입냄새와 관련될 것 같았어요. 입냄새? 정답? 아닙니다. 정답. 네. 게을러 터졌을 때. 그런 여자분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여자를 보지 않아요. 자, 게으른 여자. 정답 아닙니다. 어? 자, MBC. MBC? MBC는 어디? MBC. 아니, 야. 자, MBC. 그 한 명이 그 시간을 어겼을 때. 시간을 어겼을 때요? 약간 시간 약속을 많이 어길 때. 아~ 시간 약속을 어길 때? 예. 네.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 들렸다. 뭐야? 들렸다. 어머, 엔드. 어, 엔드 어떻게 때려? 어머, 엔드 어떻게 때려? 엔드 괜찮아? 어제 내가 때리는 척 하더니 뒤에 껴. 어, 오케이. 같이 해. 아! 이걸 한번 거쳤어요. 어, 정답. 네, 정영도 씨. 박명수 씨가 도움 마련한 거죠. 네. 지루함을 느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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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아니죠. 신받아. 신받아. 지루햄이 영업이니까. 진짜 너무한 사람이야. 지루함을 느꼈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감정까지 같이 느꼈어요. 여, 정답 아닙니다. 현정이요. 현정 씨.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정답 맞습니다. 변화를 가지고 싶을 때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2위에 호기심이 생길 때 올랐고요. 3위에 애인이 싫어졌을 때, 4위에 첫사랑과 닮은 여자를 봤을 때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연애하다 솔직히 이럴 때 바람의 유혹을 느낀 적이 있다. 이런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저 사람이면 또 어떤 느낌일까? 나는 약간의 습정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죠. 마음만 가지고 말은 그분에게 안 걸었다 이거죠? 아, 그럼요. 차라리 우와. 그럴 거면 저는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이야. 네. 그럼 형도 씨 만났던 여자 중에 바람피신 분은 계세요? 없습니다. 이야. 저는 좀 고맙게도 굉장히 착한 분들만 만났어요. 오. 네, 그래서 제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었어요. 어머. 어, 나쁜 짓 어떤 짓이야? 근데 묘하게 여자분들은 나쁜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네. MBC 같은 분이 더 바람둥이에요. 어, 왜요? 아, 직접 와서 대시를 그냥 말을 해주면 되는데 네. 분명히 이렇게 지금 주파수는 오는데 예. 안 다가오는 거야. 사람, 여자 그렇지. 애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또 고단수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정말로 예. 제가 인생에서 딱 세 번 사귀어 봤어요. 여자친구 세 번밖에 안 사귀었어요? 네. 아. 와우. 근데 오래 사귀었어요. 아, 그분하고는 왜 헤어지셨어요? 성격 차이. 어, 보통 수십 년 된 부부들이 하는 얘기를. 성격 차이. 네. 이혼 사유죠. 네, 이혼 사유를. 예. 대한민국 남성의 대다수는 변화를 가지고 싶을 때 바람을 피우는 반면 여성은 더 나은 상대가 나에게 고백을 했을 때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나쁘다. 네. 나쁘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돌아선 여자의 마음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아, 뭐야 갑자기. 저기요, 죄송한데 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약간 영상 편지 같은데요 방금. 자, 이렇게 해서 무승부입니다.